오늘부터 본격적인 추석 귀성 행렬이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예년과는 달라진 점들이 많은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벌써 뭐 출발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달라지는 점들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우려 등으로 대중교통보단 자가용 이용이 늘 전망인데요. 예년과 달리 연휴인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소와 같이 받습니다. 또 휴게소에 들어갈 때는 휴게소 입구에 나와 있는 가상번호로 전화를 걸면 내 전화번호와 통화 시간이 기록에 남아 체크인이 됩니다. 이 체크인을 해야 휴게소 매장을 이용할 수 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은 포장만 가능합니다. KTX, SRT 등은 열차 내 승객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좌석 판매 비율을 50%로 제한하고 창가 좌석만 판매합니다. 현충원을 비롯한 전국 국립묘지는 연휴 기간 문을 닫습니다. 일부 추모시설은 문을 열긴 하는데 일일 방문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약을 하고 가야 합니다.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금 신규 확진자는 좀 크게 줄은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신규 확진자가 38명이었는데요.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대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달 11일 34명 이후 49일 만입니다. 특히 서울 11명, 경기 6명으로 17명이 수도권에서 나오면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도 49일 만에 10명대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